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늘은 홍마의 모습을 일도 찾아볼 수 없네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신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술관 큐레이터의 해당되고 우아한 느낌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뽐내고 계시네요. 네, 좋아하는 아이돌 만났을 때 그런 사랑스러운 표정 가능할까요? 우리 성덕비로서의 사랑스러운 그 덕질하는 표정 있잖아요. 시안이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설레네요. 저도 다시 덕질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보고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안아, 엄청 좋아. 네, 이런 덕질은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영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종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의 투샷 어떨까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나란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 안구 정화는 기본이겠죠?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예, 왼쪽부터. 네, 시선 맞춰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박민영씨가 크리에이터로 근무하는 체험미술관에 김종씨가 신임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얽히고 설키는 인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죠.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말 어쩜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나요? 네, 앞에 위치해서 살짝 찰떡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민영, 김재욱이 펼칠 그녀의 사생활이 과연 어떤 사생활이 숨겨져 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 펼칠 로맨스의 팔자만 한번 껴보면 어떨까요? 그죠? 네, 네, 역시 왼쪽부터 살짝 손도 한번 주시고요. 우리 김지옥씨, 좋습니다. 네, 갓 덕질이 입은 우리 김지옥씨의 모습, 라이언 볼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뒤편에서 지금 살짝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역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름답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 살짝 손한테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예, 우리 로맨틱의 정점은 이 손아줌 포즈 아니겠습니까? 네, 그녀의 사생활에서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이 두 분이 펼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역시 왼쪽 살짝만 틀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박민영씨, 김재욱씨가 각각 성덕미, 라이언 골드로 변신합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 손아줌 포즈 촬영 이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민영 씨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 그래서 라이언 역을 맡았습니다. 미술계의 파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과 명성을 지닌 인물로 시크한 매력부터 반전의 화랑미까지 여심을 잡는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여심을 잡다 뿐인가요? 자꾸 뒤 흔들릴 예정이에요. 자,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시선처리만 해도 정말 심장이 확 내려앉네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김지웅 씨의 색다른 면모가 폭발할 것이 예고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재 디렉터의 카리스마를 좀 뽑아내는 모습, 팔짱 한번 딱 끼고 좀 멋지게 가능할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인데 다 들어주고 계세요, 우리 김지웅 씨. 정말 여심을 감탈할 최고의 2019년 상반기 예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천재 디렉터 김지웅 씨. 오른쪽 끝까지 라이언 골드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재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린 꼴레 강민혁 씨를 짝사랑 중인 남은기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몸을 틀어서요. 극중 아코인 씨는 소년 같은 매력은 물론 상남자 매력으로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강민혁 씨의 곁을 지켜주는 남사친의 정석을 뽐낸다고 하죠. 와우, 우연히 스타일로 남자친 수트의 정석 패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사실 유도 선수라고 해서 굉장히 또 이게 태가 남다릅니다. 좀 멋진 그 유도 포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예, 조금 무리한 부탁일 수 있으나 이 점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유도 포즈 이건가요? 그냥 손을 드는 것으로. 예, 무리했죠 제가. 네, 정면 또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덕미가 만약에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덕미를 덕질, 슬란트로 우리 덕미에 대한 짝사랑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역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슬란트로 우리 덕미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보현 씨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박민영 씨와 함께 커플 촬영 이어갈게요. 민영 씨, 커플 촬영 이어갑니다. 네. 그쪽 두 분은 서로의 흑역사는 물론 볼볼볼볼볼 다고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팔짱을 살짝 끼고 자연스러운 포즈로 시작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매사 티격태격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절친 중에 절친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남사친, 여사친의 매력을 또 이번 그녀의 사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박민영, 안보현 씨가 만들어낸 소꿉 친구 케미스트리 너무나 기대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우리 또 안보현 씨가 짝사랑 또 성덕미에게 뭐 정성으로 또 폭풍한다고 하는데 기대되고요. 두 분과 함께 단체 촬영 이어갈게요. 우리 김재욱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민영, 김재욱, 안보현 씨와 함께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영 씨가 가운데 위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 박민영 씨를 사이에 두고 덕질 입문자인 김재욱 씨와 경미 덕후를 예고한 안보현 씨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됩니다. 네. 역시 몸을 살짝 틀어서 보현 씨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손 안 들어. 좋습니다. 세 분의 정말 빛이 나는 비주얼로 무대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아까 핸드폰 내렸어요. 네, 자, 뒤에도 촬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방극장이 어떤 설렘 주인공을 선사하게 될지,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 네, 세 분 파이팅 한번 갈까요? 좀 진부하지만, 네, 왼쪽부터. 자, 그녀의 사생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4월 10일 첫 방송입니다. 그녀의 사생활! 파이팅! 오! 네, 그녀의 사생활이 수복을 제패할 예정이에요. 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녀의 사생활! 파이팅! 아우, 이렇게 아름다운 파이팅이 있나요? 박민영 씨, 정말 너무나 예쁩니다. 민영 씨밖에 안 보이네요. 네. 자, 세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